성익돈초라 이 이름의 몰록 뛰어넘다 이 이름을 이걸 이름이 몰록 뛰어넘다 그랬어요. 환경은 어렵다면은 지극히 이제 어려운 것이고 쉽다면 너무 쉽고 어려워서 그 정말 어느 정도 수행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넘보기가 어려운 그런 그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그렇게 어렵기만 하고 우둔하고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가 있는 그런 그 미혹한 중생들은 어쩌란 말이냐. 거기에 대한 또 해답도 또 아주 넉넉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돈 벌려고 돈을 벌려고 객지에 나가서 돈을 열흘 동안 고생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어. 벌어가지고 이제 금이 환장한다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마침 고향 집에 가기 전에 도시가 있고 큰 도시에 시장이 벌어졌어. 그래서 시장을 한 바퀴 휘 이렇게 돌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돈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큼지막한 그 이 책상만한 화물 하나 딱 갖다 놓고는 돈을 지금으로 치면 한 1억쯤 이제 가격을 붙여놓은 거야. 아이 그 함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그 1억이나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돈을 1억 이상 번 사람이라 그래서 아, 내 주머니에 돈이 그것을 살 만한 것도 있겠다. 그 한번 내가 저걸 사면은 큰 아주 소득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야. 스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야. 그래 흥정해도 뭐 깎아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위험한 장사 돈 많이 남는다고 1억을 주고 샀어. 그 함을. 그래가지고 이 함을 절대 집에 가져갈 때까지 열어보지 마라. 옛날 이야기는 꼭 그렇죠. 보면 집에 갈 때까지 열어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러겠다고 하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데 이제 고개 하나 넘으면 이제 저 밑에 이제 자기 마을이 있어. 그 고개를 넘고 이제 너럭바위가 하는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 딱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야. 거의 뭐 10여 년 동안 번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함을 하나 샀는데 들어보니까 함은 가뿐하고 뭐 황금이 들어있을 것 같지도 않고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야. 도저히 집까지 못 가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럭바위에 앉아서 그 시장 갔다 오다 보면 어레이 중간 기착점에 그렇게 이제 너럭바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쉬고 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걸 이제 함을 열어봤어.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하니까 3겹, 4겹, 5겹으로 이제 쌓여있는 족자가 하나 있는데 족자를 펴보니까 대방광굴 화엄경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또 기겁을 할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고 그래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대방광굴 화엄경이라고 세 번을 크게 엎조리고 그만 기절해버렸어. 넘어가버려. 그 기절 안 할 거야. 돈을 1억이나 주고 샀는데 기껏해야 족자에 글자 7자 써져 있는 거야. 그래 기절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어떤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황금을 잔뜩 구해가지고서 이 너럭바위 저 뒤에 돌아가면 그 밑에 몇 자를 파게 되면 거기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묻어놓고는 죽어가지고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뭐가 됐다? 구렁이가 됐다. 의뢰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구렁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 그 금을 지키고 있다가, 당신이 말이야, 대방공물 함경을 그렇게 세 번 크게 읊조리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축생의 보를 면하고, 능구령의 보를 면하고 이렇게 인도 환생하게 됐으니, 그, 값으로, 내가 그 묻어놨던 그 황금 있는 데서를 때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당신이 가져가서 잘 쓰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비봉사문간에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깨어났어. 그 얼마나 횡재를 한 거야 또 이 사람은. 1억 주고 산 그 대방공물 함경 정도가 아니야. 대방공물 함경이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글자 겨우 그렇게 일곱 자를 읽었는데 그런 과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자들은 무조건 그거는 다 알죠. 행자 때부터 배운 거니까. 축생을 만나고 길을 가다가 축생을 만나면은 반드시 대방공불 화엄경, 대방공불 화엄경 세 번만 읊조려 주라. 그러면 그 축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대방공불 화엄경을 축생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읽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축생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믿어야 돼.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니를 죽이겠다는 말인지 뭐 살리겠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마음은 읽어주는 사람의 마음은 전달이 돼. 마음은. 우리 불가에서 예를 들어서 대방 축생을 만났을 때 대방공물 환경이라고 세 번만 엎져주면 그것이 축생보를 면하고 인도 환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승소를 막론하고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수행을 많이 쌓은 보살도 거기에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고 덕을 상당히 쌓은 성문 연각들도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환경 제목만 한번 읽어줘도 그것으로서 축생보를 면하는 그런 도리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 어렵다 수준이 높다 뭐 공덕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그 시시한 그런 그 인과의 법칙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환경이 아니죠. 환경은 뭐라고? 모든 수준의 가르침을 다 포섭하고 있다. 내가 이제 인천인과교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작 불교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문의 가르침부터 불교에 들어갑니다. 성문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제 법문이에요. 사제 법문을 제대로 통과하면 성문이 되고 12년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의 이치를 제대로 실천하면 보살이 된다. 그게 딱 판에 박은 그 교과서야. 그대로 아주 정해져 있는 건데 인천인과교 착한 일을 하면은 천상이 나고 사람의 몸을 받는다. 이거는 불교 아니라도 다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불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어제도 말씀드렸고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고 심지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치를 떠나서 이것은 뛰어넘는 겁니다. 인과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방공불 함경 한번 읽어줬다고 구렁이가 몸을 벗어? 이건 인과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을 공부하는 대승학인은 이거 화엄경을 공부하는 대승학인입니다. 화엄경을 공부하는 대승학인은 인과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소리죠. 인과에 안 걸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인과에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과도 초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화엄경의 위력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 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이름이 몰록 뛰어넘다 하는 그 내용 속에 약부고 불가 아니라 즉 적행보살도 폭시리너 용문이요. 높아서 가히 우러러 보지 못하면 화엄경의 도리가 높아서 가히 우러러 보지 못하면 수행을 많이 쌓은 보살도 용문에 뛰어오르다가 떨어지는 물고기여라. 그 등용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등용문의 그 폭포수를 뛰어올라가야 이제 용이 되는데 용이 되려고 뛰어오르다가 이무기가 되고 만다. 그러면서 이제 뛰어오를 때 햇볕이 뺨에 쏘여가지고 시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떨어지는 물고기야라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뺨에 햇빛만 쏘이고 많은 폭자가 그런 뜻이죠. 뺨에 비늘만 쪼이고 많은 그런 그 경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높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뭐 수행이 많이 된 그런 보살도 어림도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 밑에 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페이지에 79쪽 중간 단락에 한번 읽겠습니다. 열의 출연품에 설사 보살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급동안 육바라밀을 행하고 가지가지 보리 분법을 닦더라도 만약 이 열의 부사이한 대위덕 고문을 듣지 못하거나 혹 듣더라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순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며 능히 진실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으니 열의 집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열의 한량고 부사이 한 무장의 시의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순하고 깨달아 들어가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의 집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보살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에 육가랑이를 행하고 뭐 온갖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문, 이 위대한 불가사의한 화엄경 법문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수순하지 못하게 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방공물 화엄경 한번 읊조리는 가지고 축생보를 받는 그런 아주 쉬운 쉽다기보다는 아주 공덕이 위대한 뛰어난 그런 입장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 넘겨서 심불가교라 적 상덕 성문도 두 시청어 가야. 서울에 가회동이 있어요. 난 어떻게 총무원에 근무할 때 살다 보니 가회동에 살았어. 아름다운 모임. 깊어서 가히 예쁘지 못하면 화엄경의 이치가 너무너무 깊고 깊어서 가히 예쁘지 못하면 덕이 높은 성문들도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다운 법회에 막혔도다 그랬어요. 아 화엄경 법회, 근사한 법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상회담이 있다는데 그 소리만 들었지 자기가 그 회담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 회담이 천상천의 가장 훌륭한 불보살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상덕 성문도 상당히 수행을 많이 했다는 성문들도 그 장소에 참석해 있어. 참석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그 훌륭한 그 인류 역사의 최고 가는 대학 무슨 대학이지? 나란다 대학 분교에 이렇게 우리가 생생히 살아있는 학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란다 대학 803 분교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겨우 조금, 야, 어떻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싶기는 하지. 이게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확연히 가슴에 다가오는데 왜 긴가민가 하고 있어. 그죠? 내가 이야기하니까, 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산천초목을 보니까, 나란다 대학 분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꿈을 깨야 되나, 꿈을 꿔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덕 성문도 두 시청을 가해라. 불보살들의 정상회담에서 아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그런 그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내용은 모르고 그 뭐 참 훌륭한 부패가 있다는데 가회 아름다운 부패가 있다는데 한 거기에만 딱 막혀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누가 참석했는지 몰라 그런 경지도. 또한 이 환경입니다. 그런 연기. 그 다음에, 견문위종이라 넘겨서 383쪽. 견문위종이라 판란에 초십지지계라.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네요. 보고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종자가 된다. 여덟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지 보살의 단계를 뛰어넘는다. 등각 묘각에 이른다 말이야. 십지를 뛰어넘어서 등각 묘각까지 이른다. 누가? 보통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옥 중생, 아귀 중생, 축생 중생, 오래 산다는 장수천. 아주 장수천은 그 뭐야 화롭게 아주 편안하게 죽을 염려도 없고 병들 염려도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도 불교 좋아 안 해요. 불교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불교를 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심취하고 깊은 이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아주 상당한 그런 그 장수천을 누리는 사람이 49제를 지냈어요. 그런데 아무튼 불교하고 그 정도의 인연은 됐지만은 그 이상은 과연 됐을까? 제대로 불교의 이치를 알까? 환경이 불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그게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벼슬이 높거나 아주 그 거부장자들은요. 돈 관리하느라고 불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없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돈 있으면 돈 관리하느라고 얘기 안 왔어. 돈 관리할 만한 정도 그렇게 시간에 그렇게 매이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여기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청복이라 그래 청복. 돈 많아 가지고 돈에 휘둘리고 그 돈 때문에 형제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재판을 걸고 하는 것은 탁복이라. 그야말로 아주 혼탁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의 정신 세계를 흐리게 하는. 우리들의 맑은 영혼을 흐리게 하는 그런 탁복이라, 탁복. 우리는 참 돈이 없어서 이렇게 청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복을 누리고. 여기 큰절 주지 하나도 없죠. 그거 봐요. 그것만 봐도 그냥 확연한 사실이잖아. 아이, 조그만한 포기장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본사 주지쯤 되면 여기 와서 공부할 자격이 없어. 공부 못해. 바빴어도. 그거 하나만 봐도 안 그래요. 장수천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 있습니다. 지옥 아귀 축생, 그 다음에 오래 산다는 장수천, 귀머거리와 장님. 요즘은 뭐 점자 경전도 나와가지고, 장님들도 어느 정도 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참, 그 혜성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참 천하의 대보살이라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포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보살인지 몰라.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불법과 인연을 맺어주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스님이 있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귀머거리와 장님은 불법을 깊이 그 공부할 그런 인연이 못 됩니다. 너무 풍요롭고 풍요롭게 잘 산다는 부울단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장수천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설명한 바와 같고 또 세상의 지혜가 너무 똑똑하다는 세지변초 뭐 참 그 날 넘은 사람들이죠. 조금 자기 머리 좀 청량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끼어 맞춰가지고 불법을 다 지 나름대로 다 이리저리 회통을 다 쳐버립니다. 아 뭐 불법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뭐 경전 있다 하더라도 서문만 슬쩍 읽어보고 다 읽었다고 하고 그게 세상 지혜 세상에 꽤만 늘어가지고 진정으로 용수 마명이라든지 원효 의상이라든지 천천 무착이라든지 이런 천하에 뛰어난 희대의 천재들 진짜 천재들은 그런 그 작은 깨가지고 불법을 이리저리 그냥 해석해버리고 나는 다 알았다 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희대의 천재들은요 석가 달마와 같은 그런 천재들이지 천신무착 같은 그런 보살들 용수마명 같은 그런 보살들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저 하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천재가 되려면 그런 천재가 되지 세지변통이 돼가지고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머리 둔한 사람이 훨씬 나. 여러분들 머리 둔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으니 그것 또한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나는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머리가 아주 청명한 사람들도 봤어. 그런데 그 팔자가 전부 기구하고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그거 크게 그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불법 이전과 불법 이후 불전불후라고 했는데 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 안 계신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부처님이죠. 당연히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불법이 없을 때 있기 전이나 있은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것 또한 이제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세 하는데 말세 원효 의상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용수 마명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고 또 상당한 그런 그 소득이 있어요. 늦게 태어난 것도 그저 부처님 그 슬하에 태어나기를 전통적으로는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 보면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났으면은 그 정도 어떤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불법밖에 못 만났어. 그런데 그 후 천년 이후에 태어나거나 2000년 이후에 태어나면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가르침들을 다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다행이야.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 불법하고는 전혀 인연이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화엄경을 한번 보기만 해도 화엄경이라는 소리 듣기만 해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제목만 한번 들어도 십지 등강 묘각을 뛰어넘는 도리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사찰에서 전부 한지로 된 경전이야.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은 가을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거품을 해서 한지로 된 경전을 말려가지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 밖에다 쭉 이렇게 내놨어. 아무데나 넣을 수가 없어. 탑전에 넣어야 제일 깨끗해. 거기는 주로 이제 바닥이 돌로 되어 있고 하니까 탑전에다가 치고 이거 와가지고는 쭉 이렇게 이제 환경을 늘어놓는데 아, 이 소가 말이야. 풀 뜯으러 왔다가 이 저기 목동이 그만 놓쳐버렸어. 그래서 소가 지 혼자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가 이제 종이가 나불나불하니까
그게 무슨 그 풀인 줄 알고, 지가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인 줄 알고, 한지가 바람에 나붓기면 그게 똑같아요. 비슷해. 소눈에는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코를 휙휙 부르면서 콧바람을 쏘이면서 이게 뭐 먹을 것인가 하고 책장을 몇 장 넘겼어. 마침 대방광불 화엄경 책을 넘겼어. 그게 지가 넘기고 싶어서 넘겼겠어요. 뭐 저절로 콧바람을 쉬다 보니까 그게 책장 몇 장 넘겼는데. 아 그런데 그만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야. 이 화엄경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야. 그 아까 내가 어떤 장사꾼이 돈 벌러 갔다가 그 황금을 얻게 된 사연. 그 다음에 이제 소가 화엄경을 몇 장 넘긴 그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사연들. 여러분들 법문할 때 법문글이 아주 그 귀에 달콤한 보통 수준의 신도들에게는 너무 좋은 법문거리야. 잘 활용하세요. 이건 방편이 아니라 실법입니다. 실법. 절대 방편 아니야. 실법이라. 사실이라. 그게. 그 다음에 넘겨서 해행제궁이라 일생의 원광급지가 오라다. 이해와 실천이 일신에 있음이라. 이 한 몸에 일생이라고 했는데 일신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일생에 있음이라 일신에 있음이라 일생의 광급의 불가를 원만히 이루었도다. 해행제궁 일신에 있음이라 일생의 광급의 불가를 원만히 이루었도다. 저기 보통 이제 암부 경전에서 말하는 중생으로부터 부처가 되기까지 삼아성지급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을 거쳐야 되고 심지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에 되기까지도 거기 뭡니까 임류 처음에 이제 성인의 무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 일례 뭐 한 번 천상에 갔다 온다 두 번 천상에 갔다 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소승 사과를 증득하는데도 그런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기까지는 삼아성지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 소승 사과 이야기도요. 죽어서 다시 천상에 갔다고 합시다. 천상에서 다시 여기 돌아올지 여기 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될지 누가 보장합니까?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난 생에 하던 그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그걸 누가 보장하느냐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야. 참 소승불교야. 그야말로 소승불교야.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 죽어서 천상에 갈지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올지 돌아와서 공부를 계속할지 계속 잘했다 손치자 그래서 또 갔다 제대로 갔을지 아무도 보장 못해. 그런데 이제 그런 교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행제궁이야. 이 일신에 있어. 일생의 광급의 결과 삼마성지급의 불과를 원만히 이루어야지. 앉은 자리에서 성불하고 일어나야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견성 참성품 불성을 보고 일어나야지. 벌써 오전에 다 봤잖아요 우리. 참성품 보고 일어나야지. 언제 뭐 다시 앉아가지고 또 새로 공부해서 새로 보고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앉을 수 있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못해요. 일어났다가 다시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연을 보통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는 되기 어렵다고요. 오늘 저녁 강의에 여기 빠질 사람 내가 다 알고 있어 벌써.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 아무것도 그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신념이 있어야 돼. 단단한 원력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 원력과 신념이 자기를 지켜줘. 그러기 전에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보장이 안 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불교에서는 사마성 직업을 닦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화엄경의 도리는 앉은 자리에서 성불하고 일어나자 이거야. 일생의 원 광급지가요. 광급의 동안 닦아야 할 그런 불가를 다 이 자리에서 완성하고 일어나자 이거야. 완성하게 돼 있다 말이야. 원만히 성취하게 돼 있다.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그 증거 그 글을 갖다 놨네. 저 다음 페이지에 그게 셋째 줄. 이게 이제 화엄경 78권에 있는 선제동자의 수행을 다른 보살들과 비교하여 찬탄하면서 이렇게 설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어지신 이들이여, 다른 보살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이타급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능히 보살의 원과 행을 만족하며 능히 모든 부처님의 보리에 친근합니다. 이 장자의 아들은 한평생 동안 능히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고 능히 중생을 교화하고 능히 지혜로서 법계 깊이 들어가고 능히 모든 바람일따를 성취하고 능히 일체 모든 행을 넓히고 능히 모든 큰 성을 원만하게 하고 능히 모든 마의 업에서 뛰어나고 능히 모든 선지식을 섬기고 모든 보살의 도를 청정히 하고 능히 보현의 모든 행을 구족하였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 증거의 글이 이렇게 딱 명문이 이렇게 78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청양 스님도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증거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분 전에 마치라고.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 길기 때문에 헐질 않고 그대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일어나겠습니다.